저희와 함께 신평화 시장을 다시 한번 둘러볼 건데요. 기존에 저희가 신평화 시장 지하 1층, 즉 드레스복이 있는 곳들을 봤었잖아요. 오늘은 좀 더 캐주얼한 1층과 2층, 3층, 4층, 과연 저희가 못 가본 곳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볼 거예요. 그리고 이따가는 이제 동평화 시장도 같이 둘러보는 쪽으로 해서 오늘 셀미가 찾을 만한 아이템이 있는지 한번 네, 볼 생각입니다. 한번 같이 가볼까요? 언니 지금 뭐 하시는 건가요? 아니 나 지금 스타일링 소품 필요해가지고 보고 있어. 딱 들어오자마자 지금 제가 약간 이번에 잡힌 스타일링 촬영이 이런 약간 스포츠 촬영이거든요. 스포츠 브랜드를 말할 수 없지만 스포츠 촬영인데 거기서 이제 약간 이런 쇼패츠 같은 게 있으면 좋겠다 하셨는데 딱 여기 있네요. 스타일러를 다 살까 지금 고민 중에 있다. 용장갑 ST 네 앙코버예요. 여기는 무시해 주시고 여기 이거 파고들려 있어 이렇게 귀엽다. 쿨토시 여러분 스트라이프 쿨토시 여기 쿨토시 홍보대사인가요? 네 이런 식으로 스타일링할 때도 좋겠죠. 괜찮다. 이거 약간 진짜 뭔가 오버사이즈 자켓에다가 딱 팔꿈치만 걸쳐 너무 괜찮을 것 같아. 동공지진 잠깐만 카드 사야겠다. 사야겠다. 모나리자 아니야 모나리자? 이거 너무 귀엽다. 양말인데 이렇게 귀여워도 되나요? 이거 봐. 이 타이즈 너무 예쁜 것 같아. 완전 첼미 스타일. 이게 옛날에는 되게 촌스럽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베트멍에서 이런 디자인으로 나왔더라고. 전신 타이즈. 괜찮아. 야 보물창고 보물창고? 따라라 일본 안 가도 돼. 대박. 와 색깔 형형색색 다 있네. 일본 거 좀 갈라보고. 일본에 샀는데 어머 형형색 다 있어. 이거 다 일본 들어가는 거야. 아 진짜요? 여기서 일본 들어가는 거지. 여기서 일본 들어가는 거야? 어머 야, 이 색깔 봐. 이거 너무 예뻐. 이 색깔 뭐 뺐나? 여기 저 팬티 스타킹 봐 색깔. 언니 그거 들었어요? 뭐? 이거 3,000원이래요. 뭐라고? 이게 3,000원이라고? 네 3,000원. 야, 이 쇼핑몰에서 이거 15,000원에 팔아. 대박이다. 야, 색깔별로 사도 사. 야, 말은 안 나오겠다. 야. 와. 선반이니까 그냥 드리는데. 어머. 어머, 여러분. 어머, 여러분. 어머. 어머, 귀엽다. 어머, PVC. 올해 트렌드. 난리 났네. 이거 너무 예쁘다. 빅사이즈 옷들 많이 보신다고 맞아요? 근데 이거 되게 포인트로 좋겠다 그쵸? 포인트 아이템. 근데 이런 탑에다가 지금 입고 있는 스커트 매치해야 되겠지? 괜찮지? 카이로 카이로 왜 카이로 호구에서 카이로 짠! 예, 동대문에서는 뭘 마신다? 바카스! 뭔지 알죠? 이거 누구잖아? 요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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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상 늘어나는 그러니까 너무 신기해. 부피도 작고 뭔지 알죠? 요술지 신기하게 늘어나요? 요술지 와. 자, 지나가는 의대 갑자기 붙잡힌 유경씨 뭐예요 이거? 어머 여기 있는 거 다 5,000원이랍니다. 여기 있는 거 다 5,000원이라고요? 어디서 있어? 어머 브랜드 세일. 어머 완전 싸다. 무조건 5,000원? 오케이. 괜찮은 거 많네. 어머 쟤 또 뭐니? 나시티 모시 메리라고 BYC. BYC 네 알죠 알죠. 여기 문 닫았어. 왜 다 된 거야? 이거 사고 싶은데 이거
진짜 예쁘다, 그치? 야, 아, 이런 것도. 이뻐. 나 그리고 나 요정 뭐 요즘 이거 스타일링 아이템 많이 쓰던데. 어, 지금 어, 머리는 못 쓰지만 어, 이런 것도. 세상에 머리 너무 누가 잘. 와, 장난 아니다. 나는 저 핑크. 아니 파랑. 파랑. 파랑 핑크일 것 같아, 그치?